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생각 박세일 대표와 회동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는 등 총선을 앞둔 여야가 외연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생각 박세일 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과 박 대표는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복지, 포퓰리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막 복지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잘 한국형 모델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서 박 위원장은 추구하는 가치나 방향이 같다면 얼마든지 같이 할수 있다며 보수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내일로 예정된 부산 당문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출마하는 사상고에는 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 당원 자격으로 민주통합당에 입당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입당식에서 국회와 대통령을 바꾸자고 호소했습니다. 2012년의 과제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민이 절대 권력을 이기고 참여가 낡은 정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국회를 바꾸고 국민이 대통령을 바꿀 것입니다. 박 시장은 이어 원칙적으로 안철수 원장도 민주당에 돌아와서 함께 경쟁하고 함께 정치를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쇄신과 통합에 인색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야권 연대 등에 더 많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